자, 이번 26 챕터에서 우리가 뭐 체크박스, 셀렉트 박스, 라디오 버튼 다뤄봤는데, 이거 한번 써먹어 봐야죠. 25 챕터의 9단계 보시면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체크박스 없어서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요거 자 체크박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거를 체크박스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풋이라고 됐던 거를 저는 라벨이라고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인풋 타입 체크박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거겠네요. 이렇게 체크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네, 어차피 요 라벨이니까 요걸 클릭해도 얘가 클릭이 되는 효과가 있겠죠? 잘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한번 키워야겠습니다. 인풋 체크박스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마찬가지로 없애고 요거를 라벨로 바꿀게요. 이렇게 다음에 인풋 타입 체크박스 하시고 체크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굳이 이 온클릭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온체인지로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것도 온클릭이 아니라 온체인지로 가는 게 낫겠네요. 온체인지가 더 확실합니다. 클릭도 상관없지만 뭔가 값이 바뀌었을 때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딜리버리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딜리버리. 자, 요거는 뭘까요? 리액트 메모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오케이. 이렇게 라디오 뭐가 있을까요? 네. 라디오로 해서 주문 직접 수령이 있겠죠.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배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요게 되려면은 요게 되는데 요 녀석은 네, 어느 정도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요 녀석들이 이렇게 이제 둘다 체크가 되죠? 둘다 체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둘다 체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통 이름을 같이 달죠. delivery type. delivery type이 뭐냐?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보면은 다 위에서 그러니까 이 오더 수준에서 상태 같은 걸다 만들어서 밑에 내려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안쪽에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태를 여기다 만들어도 돼요. 다만 여기서 만든 상태는 요 안쪽에서만 쓸수 있어요. 바깥쪽에서 가져갈 순 없다. 그러니까 사실 요 delivery type set delivery 타입도 원래는 자 직접 수령 해볼까요? 여기다 만들면 안 돼요. 여기다 만들면 안 되지만 일단 만들어 볼게요. 체크드의 기준이 뭐죠? 직접 수령 이건 뭐죠? 배달 이거는 뭐 반복문으로 출력을 해도 되겠지만 그냥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자, 메모이즈드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 어떤 상태가 바뀌어도 렌더링이 안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이제 요걸 클릭하면은 잠 배달이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이즈드 걸어도 안쪽에서 상태가 바뀌면은 렌더링이 됩니다. 다만 그 메모이즈드 말씀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죄송해요. 자, 지금 이첫 번째 있는 뭐 주문 수량, 그다음에 옵션, 그다음에 이제 배송이잖아요. 근데 원래 정보를 여기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정보 같은 거를 다 여기 밑에 내려줬어요. 근데 정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버튼 딱 누르면은 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서버로 딱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선 여러분 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 안쪽에서 발생한 정보, 스테이트는 접근할 방법이 없다. 다시 한번. 요 아래쪽에서는 만약에 부모가 상태를 요로 내려주면은 부모의 상태를 접근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서 생성된 거는 부모 쪽에서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상태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복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얘를 빼시고, 오더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나서 이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메모이지들을 걸었으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이왕이면은 깔끔하게 잘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자, 맨 처음에 앱이 실행되면은 몇번 렌더링 되죠? 오더 렌더링 되고. 다시 한번 오더 렌더링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렌더링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증가해 볼게요. 증가하면 어디만? 이 메인 푸드만 실행되어야 됩니다. 됐죠? 옵션 바꿔 볼게요. 어디만? 네, 이 옵션스만. 그 다음에 여기 고치면은 이제 딜리버리만 잘 되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이 스테이트를 오직 요 안쪽에서만 쓸 거다. 딱히 외부에 공개할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가 아니라 요 위쪽에서 뭔가 취합해서 딴 데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 하시면은 무조건 위쪽에서 만든 다음에 네. 이렇게 내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주문 폼을 에다가 체크박스랑 라디오 버튼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것처럼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네, 참고로 여러분 이게 너무 많잖아요. 많을 때는 요거 눌러서 폴드를 하세요. 그럼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열어서 요거 뭐 하면 돼요? H2라고 해서 배달 옵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됐죠. 됐습니다.